그중에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회복하시는데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노박이 성형외과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눈썹 하거상 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변화가 큰 부위 중에 하나가 눈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가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눈가 피부 처짐은 미용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대로 두시게 되면 눈가 피부 처짐으로 인한 짓무름이라든지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기능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가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눈썹 하거상술은 눈썹 밑으로 절개를 통해서 남는 피부를 절제하고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눈썹 거상술, 이마 거상술이랑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눈썹 하 거상술은 말씀 그대로 눈썹 밑으로 절개 라인이 생기는 수술입니다. 네, 제일 큰 장점은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눈썹 밑으로 가늘게 흉터가 남기는 하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흉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한 다른 수술과는 다르게 멍이나 붓기, 출혈도 적은 편이어서 일상생활 회복하시는데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안검처럼 어떤 쌍꺼풀이 생기거나 하는 쌍꺼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몸매 변화가 크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피부는 눈썹 아래가 제일 두껍고 속눈썹 있는 쪽이 제일 얇은데 제일 두꺼운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눈꺼풀 피부가 두꺼워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노화 수술을 꺼려하셨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썹 아래에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좁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너무 좁지 않고 안검하수가 없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눈썹 하 거상술은 개념 자체가 남는 피부만 절제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로 눈 뜨는 힘이 약하시다면 상안검 절개 라인을 통해서 눈매 개선 수술을 하셔야 되고 만약 상안검에서 피부 절제량이 많다면 이마 거상이라든지 눈썹 하 거상을 통해서 피부 절제량을 분산시킨 후 안검하수 수술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눈썹 자체 처짐이 너무 심해서 코 가로주름이나 눈가주름이 너무 심하시다면 눈썹 하 거상술로는 수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마 거상 수술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은 자칫 좀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의 장점인 자연스러운 눈매 변화를 위해서는 처진 피부의 양을 적절하게 제거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자칫 가쪽 피부가 많이 처졌다고 가쪽 피부만 많이 절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당겨져서 사나운 인상으로 변할 수도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께 수술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또한 이 수술의 단점인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좁아지는 것은 수술 중 골반 고정이라든지 이마 근육 당김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상안검 수술을 망설였던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